한국과 북한의 강대강 기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오늘 시작된 화랑훈련과 연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동해안 반잠수정 침투와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침투 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는 절차를 숙달하고 기관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1996년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시작됐고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